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안에서 조금 다른 걸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뭐냐면 콘탁이나 또 할리온이나 이런 가상악기를 썼을 때 멀티채널로 돼 있는 가상악기들이 있죠. 이 멀티채널로 돼 있는 가상악기를 사용을 할때이 아이들을 오디오 채널을 전부 다다좀 분리를 해서 출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믹싱할 때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큐베이스 안에. 요거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숨겨진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악기를 좀 불러왔는데요. 콘탁에 이렇게 세개 악기, 피아노, 드럼, 그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할리온의 피아노, 할리온의 드럼, 약간 좀 힙합 드럼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옴니스피어,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옴니스피어의 스트링, 그리고 옴니스피어의 스택 음색을 그냥 집히는 대로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일단 악기에 멀티 채널로 해서 제가 불러 놓은 상태예요. 콘탁만 먼저 보시면 피아노, 그랜저, 스튜디오 드러머, 제이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까지 세개 음색이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이렇게 해서 16개의 채널까지 쭉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악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미디 트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미디 트랙만 분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오디오 트랙은 콘탁에서 그냥 스테레오 두 채널만 나갈 뿐이죠, 그죠? 1, 2번 이렇게 여기 보세요. ST1이라는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그냥 오디오 트랙 한 트랙에서 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인풋, 아웃풋, 채널, 그 다음에 VST 인스트루먼트라고 있죠. VST 인스트루먼트라고 돼 있는 걸 보시면 가상악기 불러온 VST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가상악기를 불러온 악기 음색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어디냐면 VST 인스트루먼트가 요거죠, 그죠? F11. 여기에 렉으로 추가시킨 1번 컨탁, 2번 할리온, 3번 옴니스피어 이렇게 쭉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 순서대로 여기에 콘탁, 할리온, 옴니스피어 이렇게 오디오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콘탁이면 콘탁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콘탁에 해당되는 오디오 트랙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실질적으로는 KT-ST1이라고 하는 요게 실질적인 오디오 트랙인 거예요. 콘탁에 피아노를 이렇게 소리 나도록 모니터링을 해놓고 콘탁 ST1이라는 요 오디오 트랙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소리가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을 해도 이 트랙에서 소리가 뜨죠. 베이스도 이 트랙에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콘탁에서 나오는 오디오 트랙은 하나다. 오디오 트랙 지금 스테레오로 이렇게 1, 2번 해서 오디오 트랙 하나가 나오고 있다. 스테레오 트랙 하나가 나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는 오디오 트랙을 분리를 시켜보자 이거죠. 먼저 콘탁에서 세팅을 먼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콘탁을 먼저 불러올게요. 콘탁을 불러오시면 요 위에 보시면은 세팅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아웃풋이라는 메뉴를 불러와야 돼요. 아웃풋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딱 불러오면 아웃풋에 관련된 믹서기 모양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건 믹서기처럼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분리가 딱돼 있고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ST1이 여기 딱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각각 플러그인으로 이펙트도 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콘탁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펙트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쓰고 있는 악기의 개수만큼 스테레오 아웃풋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퀀티티 몇 개의 아웃풋 채널을 만들 거냐 이 뜻이죠. 여기서 두 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그죠? ST1 스테레오 아웃풋이 있으니까. 그리고 넘버 오브 채널 2라고 돼 있는 것은 2 채널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1은 모노 채널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채널짜리를 두 개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ST1, ST2, ST3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걸 아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컨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네 개까지 만들었을 때 옥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옥스가 네 개, 스테레오로는 옥스가 네 개를 쓸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채널을 연결을 합니다. 요 밑에 가시면 1, 2번 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요거를 피지컬 아웃풋을 옥스 1에 1, 2로 바꿔줍니다. 옥스 1에 1, 그 다음에 옥스 1에 2, 그 다음에 OK. ST3번은 옥스 2에 1, 그 다음에 옥스 2에 2 이런 식으로 각각 바꿔줍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각각 1, 2, 3, 4, 5, 6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이 그랜저 음색을 미디 채널은 1번으로 지금 들어오는 음색이죠. 그죠? 요거를 어디로 출력해 줄래?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ST1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거는 그냥 ST1으로 나가도록 놔두면 되겠다. 그죠? 드럼 같은 경우에는 ST2로 나가도록 선택을 해 줍니다.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ST3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 컨탁에서의 설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게 되면 ST1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드럼을 연주를 하면 지금 현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상으로 지금 생성되어 있는 오디오 트랙으로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3, 4번, 5, 6번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큐베이스에서 이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어디서 하느냐? 잘 보세요. 스튜디오의 VST 인스트루먼트 F11 요걸 누르면 콘탁 악기가 렉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요 버튼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풋이고 요거는 액티베이트 아웃풋 이렇게 돼 있죠.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웃풋 오디오 채널을. 아웃풋 오디오 채널이 지금 현재는 메인으로 스테레오로 요거 하나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추가를 시킬 수 있어요. 체크를 해주면 체크해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KT OX1이라는 게 여기 추가가 됐죠. 오디오 채널이. 그리고 여기서 OX2번이라고 돼 있는 거 체크를 하시면 여기 OX2도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악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활성화가 다 된 겁니다. 오디오 채널이 세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 오디오 채널은 플러그인도 자유롭게 걸 수 있고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샌드 리턴 방식의 이펙터, 페이더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일반 오디오 채널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하거나 DSP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피아노를 이렇게 재생을 하면 연주를 하면 ST1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드럼을 연주를 하면 OX1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베이스를 연주하면 OX2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각각 서로 다른 이펙터들을 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ST1에는 지금 피아노 음색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인서트 플러그인해서 뭐 디스토션을 걸고 싶다. 큐베이스의 기본 플러그인을 해볼게요. 네, 이런 디스토션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피아노인데. 그 다음에 드럼 오디오 채널에는 리버브를 주고 싶다. 리버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테이지로 놓고 드럼을 소리를 내면 자, 이런 리버브가 먹힌 소리가 만들어지죠. 베이스 OX2에는 또 오디오를 기타 이펙터를 갖다가 한번 먹여볼까요? 베이스 기타, 베이스 이펙터를 한번 먹여볼게요.
요거는 표시가 확 나는 건 아니지만 르네상스 베이스라는 베이스의 것 저음을 되게 조금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이펙트가 있어요. 굉장히 저음이 풍부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칠 때는 디스토션. 드럼을 칠 때는 리버브.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는 베이스가 부스트 된 소리. 네,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미디 채널도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오디오 채널로도 서로 각각 이렇게 독립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거는 피아노면 피아노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그죠? 오디오 채널. 이거는 추가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믹스 콘솔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디오 채널로 나오게 돼요. 네, 보이시죠? 여기는 미디 채널, 콘탁 피아노라는 미디 채널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디오 신호는 여기로 나가죠. 피아노라고 지금 이름 붙여놓은 이 오디오 트랙. 인서트는 디스토션이 지금 돼 있죠. 네, 플러그인이. 자, 굉장히 한번 세팅해 두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음향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10 채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한번 볼까요? 자, 할리온은 지금 두 개만 우선 악기를 불러왔는데요. 이 피아노 소리랑 드럼 소리. 그죠? 요 소리랑. 간단해요.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오디오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추가하지 않아도.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여기 위에 탭에 보면은 믹스라는 탭이 있죠. 그죠? 네. 여기 믹스라는 탭을 눌러보면 각 채널별로 아웃풋을 어디로 줄 건지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지금 메인으로 그냥 나가도록 메인 아웃풋, 그죠?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웃풋 2, 3, 4 해서 16개 채널을 모조리 다 아웃풋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할리온이 좀 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은 메인으로 나가고 2번 채널 힙합 드럼은 아웃풋 2로 나가게 이렇게 세팅해 두면 돼요. 그러면 할리온에서의 세팅은 끝. 그 다음에 큐베이스에서 세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큐베이스 세팅은 VST 인스트루먼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액티브 아웃풋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메인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하자마자 오디오의 서브 아웃풋이 자동으로 생성되네요. 하나 해볼게요. 아웃풋을 3을 세팅을 하니까 여기서 3을 세팅하는 순간 따로 추가를 안 해줘도 여기서 슬롯 3가 나오죠. 그죠? 아웃풋 3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해 준 것 중에 여기서 액티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액티브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냥 이렇게 액티브를 안 눌러줘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디오 트랙이. 그래서 할리온의 피아노, 할리온의 피아노, 할리온의 드럼, 자, 요 트랙으로 뜨죠. 피아노는 메인으로 뜨겠죠. 네, 오디오 트랙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옴니스피어 볼게요. 옴니스피어는 여기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옴니스피어는 8개의 채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멀티 악기죠. 1번 채널에는 스트링, 그 다음에 2번 채널에는 스택 음색.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멀티 채널이 있을 때 이번에는 옴니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눌러봅니다. 멀티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4개의 버튼이 또 나오거든요. 그 중에 믹서, 믹서라고 되어 있는 창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한 아웃풋 채널을, 미디 채널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8번 채널까지 받아들이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풋 채널을 지금 현재는 A로 전부 다 나가도록 돼 있죠. 그죠? 요게 메인이에요. 근데 요걸 클릭을 해보면 A, B, C, D로 나누어서 H까지 8개의 스테레오 아웃풋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의 미디 채널을 갖고 있는데 8개의 악기를 동시에 쓸 수 있죠. 근데 그 8개의 악기들을 모조리 다 아웃풋 채널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A로 놔두고 이 2번 채널 같은 경우에는 B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C로 놔두고 얘는 D로 놔두고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자 마찬가지로 VST 인스트루먼트를 열어서 옴니스피어에서 Activate Output 네. 여기 와서 옴니스피어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 있죠.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개수만큼 열어주면 됩니다. A와 B가 지금 오디오 트랙이 생성이 됐겠죠. 여기 보시면 A와 B 오디오 채널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을 연주할 때 옴니스피어 A 오디오 채널로 뜨게 되고요. 스택을 연주할 때 옴니스피어 B로 오디오 채널이 뜨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졌나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오디오 채널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또 하나 있죠. 오디오 DSP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 섣불리 이걸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이제 음악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겁니다. 오디오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자라요. 선생님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음악을 만들고 해왔지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악만 잘 만들면 됐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한테 음악을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음향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DSP 플러그인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하지 않되 차근차근 음악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DSP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빠이빠이.